아유, 뭐요? 아쉽다. 직장에 다 알기 때문에 기자들 찾아오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잘못이 있겠죠. 근데 그거는 뭐 가족들이 지금 병원 다 입원했어 지금요. 내 저 때문에. 1차가 그 청주에서 네. 30년 전에 언론사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요. 그 당시에 기사를 잘못 내가지고 제가 20년 살았는데 그 당시 언론사 뭐 했습니까? 전화도 하지 마시고. 우리 가족들이 지금 병원 다 입원했으니까 가족들. 솔직히 전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이춘재가 만약 자백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또한 제 사건 묻히겠지요. 근데 이춘재한테 정말 고맙습니다. 그 말 좀 하고 싶네요. 지금도 똑같아요. 드라마가 있어가지고요. 전화도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병원 다 입원했어 지금. 그러던 이런 거를 뭐 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30년 만에 일단 글쎄요. 30년 전이라 뭐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뭐 몇 차례 구타도 당했고 고문도 한 3일 정도 당했고 그 생각이 전부 다예요. 글쎄요. 그분들이 뭐 자기네도 양심 있으면은 당당히 나와서 당당히 나와가지고 힘들어서 사과하신 거 없어요. 전화도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이 누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. 그 1심 재판 때 고문 그건 좀 등도 있겠지만은 기억에? 예. 그 이외에는 뭐 때릴 때는 어떻게